그 날따라 지하철엔 사람으로 붐볐어요. 아, 이러다가 수업에 늦겠는걸. 대학생 A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지하철이 빨리 안 오나 주위를 둘러보던 A는 한 중년 남자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았어요. 저,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A는 남자 대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길도 헤쳐나가 주었어요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러지 않으셔도 됐는데. 아니에요. 그저 전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, 뭘. A는 남자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했어요. 그 순간 중년 남자가 A에게 말했어요. 저, 학생에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요. 내일 XCN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게 좋아요. 꺼림직했지만 A는 대충 알았다고 한 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었어요. 다음날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했던 A는 어제 그 남자 말이 생각났어요. 그냥 무시하기엔 뭔가 꺼림직했던 A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등교했다.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켜보니 뉴스 속보가 방송 중이었어요. 그리고 A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. 자기가 타려던 그 시간 지하철에 어떤 사이 비종교 광신도가 독극물을 뿌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였어요.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일본 오홍진리교 지하철 테러 사건이었어요.